김정미 작가가 대구에서 멀리서 왔는데 남성도서관 와 보니까 전시장이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남성미술관은 사실은 30년 만에 왔어요. 아가씨 때 27살 때 와보고 처음 왔는데 어제 와서 보니까는 이 남성미술관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막 에너지와 기운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기쁜 소식을 그동안 해결이 안 됐던 게 전화가 와가지고 두 가지가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기운이 어제 자보니까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눈이 많아서 좀 얼굴이 시려웠어요. 네. 신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 세 개가 봉황인데 네. 우리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봉황 날다 플래시업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봉황은 예천에 흐르는 물을 먹고 살고 신성시된 새예요. 그 세상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태평성대를 이룰 때 봉황의 형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고 오는 동안에 대구에서 5시간이 걸렸는데 하늘의 구름의 형상이 봉황의 형상도 보이고 여기 오려고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꿈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홍콩에 그 주윤발 배우가 가다가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는 동안 내내 행복했는데 제가 봉황은 이렇게 쌍으로 해서 이쪽 이제 남자는 더 수컷으나 모든 동물 세계에서는 화려해요. 그 암컷은 이렇게 다소곳하게 몸을 이렇게 좀 얌전하게 겸손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력이 많이 이렇게 갔는데 안경을 끼고 제가 작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남성미술관의 전시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기 와서 또 새로운 어떤 각오와 느낀 점들이 참 많아서 이번에 일주일 전에 제가 대구에 있는 그 고령으로 제가 화실을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면은 내려가서 더 봉황의 홀로를 나르는 어떤 표현들을 비구상적인 작품들을 좀 해야겠다 해서 각오를 아주 깊게 반성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작품 신작 같은데 뭐 언제 작업을 하셨어요? 제가 그 봉황 큰 테마 말고 또 작품들을 한 거는 물고기 여인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팔공산에 제가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때부터도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이거는 신작입니다. 이렇게 해와 다른 일편단심을 뜻하고 이 작품 속에 항상 저는 물고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남녀가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고기는 항상 눈을 뜨고 있고 24시간 깨어 있어 가지고 어떤 지혜로운 생각들을 항상 하고 맑은 기운과 이것들을 담아서 남녀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물고기는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좀 화실에 가서 대작을 못 하니까 추운 겨울에는 이런 작품들은 제가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물고기, 일편단시, 그리고 해와 달,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화합을 표현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저도 이제 어머니가 돼서 엄마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조건 없는 무한정한 사랑을 하는 거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멋있는 자리. 작업실을 이쪽 바라보고 해가지고 딱 여기다 지어놔야지. 동영상 찍는 거예요? 와, 이렇게 기분이 나는 좋은 데를 처음 봤네. 너무 남성 미술관이 아주 너무 멋지네요. 30년 그때 기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지어진 그거였거든요. 여기는 이제 남성 미술관 별관이라는 곳인데 에코뮤지엄. 네. 춥죠? 어때요? 뭐 시원해요. 겨울 날씨답게
너무 상쾌하고 막 시원하니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습니다. 대구는 따뜻한데 여기는 엄청 추운데. 뭐 이 30년 만에 와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여긴 지금 영하 15도, 16도예요. 예, 예. 그래서 그래도 너무 그냥 좋습니다. 저는 시원하고 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서 그 대구를 가면 또 새로운 작품을 뭔가 구상을 해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각오를 조금 사실 했어요.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빨리 보내고 새롭게 너무너무 예. 내가 이렇게 와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작품 구상도 많이 하고 뭐 저한테는 화가로서는 좀 이런 우리가 충격이 좀 필요한데 이 겨울 날씨만큼 아주 저는 신선하고 너무 기쁩니다. 뭔가 내가 의식 속에서 작품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지만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없는 내가 상황이고 그런데 가정생활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종가집 맏며느리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와서 전시로 통해 또 전시를 초대전해 주셔가지고 왔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환점이 어떤 되지 않을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도를 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남해를 갈 수가 있겠어요? 전시 아니면 우리가 움직이기가 사실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